안녕하세요, 다팀장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아파트 짓고 있고, 아파트 지어져 있고, 짓고 있고, 여기 아파트 엄청나게 짓고 있는 그 죽전내거리 인근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저기 정면에 삼정불티시 보이시죠? 저게 바로 달구벌대로입니다. 달구벌대로에서 직진 쭉 하시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죽전동에서 가장 뭐 최근에 지어진 신축 다가구주택,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 세대가 비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건물 내용이라든지 이런 점 뭐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들을 뭐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뭐 주택을 더 예쁘게 지어진 집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죽전역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죽전역에서도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라든지 신천대로, 그리고 고속도로 올리기가 편해서 거주 요건으로 많이 찾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장은요, 좌측에 2대, 3대, 4대, 우리 쪽에 4대에서 총 8대 주차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1층에는 여기 상가가 안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뭐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위에 주인세대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현관 들어오면 여기 또 이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1층에서 들어와서 이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이 느낌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원룸에서 느껴지는 거랑 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2층은 여기 새가 나오는 구조가 2층, 3층에서 새 나오는 구조인데요. 여기가 배열이 원룸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투룸이 하나에서 다섯 가구가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방 한 살, 꽤나 괜찮아요. 인근에서도 이 방이 그래도 새 집이고, 그리고 방 사이즈가 좋아서 현재는 공실 없이 만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집은 또 층층마다 이렇게 수도 계량기 함유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건물에 하자라든지 누수 부분이 생길 때 저렇게 층별로 계량기가 있으면 손보기가 엄청 더 수월해요. 그런 점들은 이렇게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들도 이 건물 지을 때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 4층의 주인세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는 여기 7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층별 창이 별도로 있네요. 거기 또 층수 누르는 거랑 별도, 1층이 별도로 있으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보호 필름을 벗겨내면은 더 엘리베이터가 고급질 것 같아요. 4층에 내렸습니다. 4층은 독채로, 주인실에 독채로 있는 구조이고요. 현관 문 앞에 있고, 여기 공간도 꽤나 넓어서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운동 삼아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앞쪽에 보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인세대 독채이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은 아주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관 들어오면 키 큰 장이 일단 이렇게 저측에 서 있고요. 여기는 뭐 우산 꽂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쪽에 놓으면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문 열고 중문, 삼영동 중문 열면은 정면에는 주방과 거실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현관 좌측에 여기는 욕실과 세탁실 별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가 창고나 빨래 넣을 수 있는 건조대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고, 세탁기 넣을 수 있는 자리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화이트 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인테리어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도 샤워 부스 쪽에는 여기 단차를 줘서 샤워하면서 이쪽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나름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주인세대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우측으로는 여기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창이 큼직하게 나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뭐 가리는 전망이 없고 아파트가 쫙 보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게 용산자이, 그리고 삼정브리티시, 그리고 대월드마크, 그리고 빌리버스카이, 앞에는 또 파크뷰가 지어지고 있죠. 이렇게 전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주방과 같은 공간으로 하고 있는, 거실과 같은 공간을 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도 싱크장도 아주 장이 상하보장 공간이 참 많아요. 웬만한 가정살림 집들 그릇이 뭐 특출나게 많지 않는 이상 주방은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냉장고 두 대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냉장고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일조권 영향을 받은 자리인데요, 여기 건축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인세대 독채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위에는 옥상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공간도 아주 좀 활용성 있게 꾸미고 쓰시면 꽤나 유용하게, 그리고 아주 편하게 이 공간을 활용을 잘 하시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방을 한번 볼게요. 이 집이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뭐냐면, 단열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집이 보일러도 안 틀고 있는데 뭔가 좀 훈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아마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직접 와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집은 거실도 그렇고 각 방에 천장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도 보면 에어컨도 시공 있고, 이쪽에는 또 붙박이 장을 하나 짜두셨습니다. 이 장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커요. 뭐 이불이라든지 코트 그런 걸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소방관 진입창, 창만 덩그러니 있으면 좀 뭔가 갑갑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 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기창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 쪽에 남쪽으로도 작은 방 이제 창이 나 있고요. 그 작은 방과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안쪽에 안방, 안방으로 해서 3베이 구조. 3베이 하나, 둘, 세 개가 남쪽으로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와 넓다 이게 아니고 충분히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안방 사이즈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커튼 박스도 이렇게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커튼도 편하게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가 있고, 안방 부부 욕실, 내욕실도 인테리어, 욕실 인테리어는 이제 거실 쪽과 동일하게 인테리어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세대 내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건물 내용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옥상 입구입니다. 사실 위쪽으로는 뭐 임차인들이 쓰실 일이 크게 없어요. 주인분들이 직접 이 공간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옥상 나가면 방수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거실 천장이죠. 그리고 저식 여기 보면 거실 여기 내부에도 숨구멍이 환기구 이렇게 나 있고요. 집을 옥상도 그렇고 깔끔합니다. 구배도 물도 잘 빠지라고 구배도 잘 해두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여기 물이 지붕요 천장에 물 천장에 물이 고이지 말라고 여기 구배를 잘 두신 것 같아요. 저기가 이제 죽전 엘리네들 아파트죠. 아파트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이고요. 저기 스카이 빌리브 스카이 있는 곳이 죽전 내거리 죽전역입니다. 여기까지 도보로는 여기가 바로 직선이거든요. 직선으로 나가시면 한 10분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7개,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주인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265제곱미터, 건물은 479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80.3평 건물 145평입니다. 21년 10월 13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20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7억,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 시에 5억 8,100만원 임대보증금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인수 가격은 7억 1,900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99만원에 은행 이자 금리 6.5% 적용을 했습니다. 379만원 제외하고 12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뭐 요즘 금리 장난 아니죠. 뭐 저 또한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도 조용합니다. 이렇게 이 동네에는 이제 죽전동이죠. 죽전동 이쪽에는 건물이 신축 건물이 요 건물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뭐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둘러보시고 주변 뒤에는 용산초등학교도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용산초등학교와 죽전의 엘리네들 바로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